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화요일인데요. 아침에 농장 주변을 돌아보고 지금 마당에 질경이를 이렇게 널어놨습니다. 일기가 좋을 때는 자연의 바람과 햇살로 말리는 한방차 재료 질경이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날씨 좋은 날은 햇살과 바람으로 말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미백이호 찰옥수수와 또 미흑찰 옥수수 주문하시는 분들이 문자와 전화를 아침부터 일찍 자주 주시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보여드렸듯이 미흑찰 옥수수와 다른 농산물 소개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제철인 옥수수 판매 시기가 되면은 매일 관찰을 해야 됩니다. 병충해 관리, 또 물이 마르면 또 물도 공급해 줘야 되고, 또 기타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또 쓰러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인 대비를 하거나 관찰을 해야 됩니다. 해마다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는 저희 홍천 찰옥수수는 미백 2호 찰옥수수를 처음 출하를 하게 되고, 이어서 미흑찰 옥수수를 판매를 하게 됩니다. 동일한 품종인 경우에는 이어 심기를 해서 일찍 출하되는 옥수수가 있고, 똑같은 품종이지만 조금 늦게 심은 것은 처음 출하한 옥수수에 이어서 여러분들께 발송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 홍천 찰옥수수 중에 가장 먼저 판매되는 미백이호 찰옥수수가 다음 주 중에 아마 출하를 할 예정이긴 한데요. 일기가 좋고 또 재배 관리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은 있습니다. 하루 이틀 당겨질 수도 있고 또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상을 하기에는 7월 22일 전후로 옥수수를 따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맛있는 홍천 찰옥수수를 따서 여러분들 주소지로 보내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밥을 먹고 이제 그 미백이호 찰옥수수 수확할 재배지에 가서 오늘 모습을 또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겠는데요. 기본 포장은 30개 포장과 50개 포장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신 주소로 이제 보내드리게 됩니다. 택배 화물로 받게 되시는 옥수수는 박스를 바로 개봉을 하셔서 바로 옥수수 수염과 옥수수 껍질을 제거를 한 후에 끓여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주문하시는 경우 다 드시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삶아서 일부는 드시고 남는 것은 냉동실에 두셨다가 필요할 때 냉장고에서 꺼내서 드시면은 맛있는 홍천 찰옥수수 맛을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짧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아침 농장 주변을 돌아보니까 며칠간 관리가 안 됐던 부분에 풀들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정리 좀 하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